다이노 디스크로 우주 정복! 다이노 디스크 소개 타임! 오늘은 메카 다이노 테리지노사우루스야! 원래 지구에 살던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초식동물이야. 놀랍지? 성격도 온순했다고 해. 그런데 발톱이 되게 무시무시하게 길었어. 이것 좀 봐. 저렇게 긴 발톱으로 물론 위급할 때 싸웠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는 풀을 잘라 먹을 때 사용했다고 해. 이제 다이노 행성의 메카다이노 테리지노사우루스를 볼까? 다크에너지에 오염되어 날카로운 발톱 공격이 준 무기인데 체인으로 연결되어 날릴 수도 있어. 거기다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체인을 통해 전기를 흘려보내 찌릿찌릿한 공격을 하기도 해. 이렇게 정화에서 얻은 테리지노사우루스 디스크를 이용해서 우리 렉스도 같은 기술을 응용할 수 있었어. 튜닝 이그니션! 테리지노사우루스 이그니션. 이어주는 매드 체인 파이어! 아니! 체인으로 연결된 손톱을 발사해서 메모드를 뽕뽕 포장해버린 거야. 거기에 티라노의 화염 특성이 더해져서 체인이 불타올라 다크 에너지가 폭발한 거지! 그럼 다음에 또 멋진 다이노 디스크를 소개해줄 테니까 또 놀러와! 그럼 안녕!